안녕하십니까? 성비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. 여자를 싸게 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복종한다.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남녀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남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명석한 이성을 흔드는 하룻밤의 뜨거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복수극을 보면 자신을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그 치명적인 매력으로 상대방을 함락하고 결국 복수를 완성시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. 왜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?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.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손해날 일은 결코 한 개도 없습니다.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치명적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치명적인 질의 위력입니다. 남자들은 자신이 여자를 만족시켜서 싸게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?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. 여자의 질이 잘 반응하면 남자와 성관계에서 여자는 싸게 됩니다. 즉, 여성 사정이 가능하고 오르가슴에 올라서 남자를 황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남자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여자 스스로 이런 능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과거에는 명기는 타고난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으로는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즉, 여자를 싸게 하고 남자의 음경을 꽉 조이게 하고 오르가슴을 잘 느끼는 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.그 후에 남자의 반응은 놀랄만 합니다.혹시 이런 질을 만들고 싶다면 질 관리 주치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여러분, 구독 파아주세요